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정부 책임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더욱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이 모인 자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공개 서한까지 내며 시도교육청을 압박한 만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시도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법적으로 교육감 책무가 아닌 정부 책임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누리과정 문제에 있어 우리 교육감들의 입장은 하나입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 책무가 아니며 이어 정부와 국회가 지방채 발행 같은 임시 방편으로 넘기려 한다며 파탄 지경에 몰린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세울 형편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가 누리과정 예산이 어떤 국회 예산이 결정되는 과정이어서 다시 한번 환기하는 의미에서라도 우리 결의사항 속에 넣었으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에 나섰다는 이유로 일부 교육감을 징계한 교육부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 개인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우리 전체 교육감에 대한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자체에 대한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이미 편성한 보수 성향의 대구, 울산, 경북 교육감이 불참한 가운데 교육감들이 예산 편성 불가를 거듭 밝히며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더욱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